저지른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가지를 못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10월 달에 중성이 끝날 때쯤에 이제 엄마가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게 됐죠, 용기 내서. 이번에는 네. 신점에 관련해서 네네.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네. 네. 질문을 드리기 전에 혹시 또 동반출 또 동반출인데 네네. 저기 옆에 계신 분도 신점에 관련된 분이신가요? 우리 제자예요. 신제자. 1년 됐어요. 제자분. 네네. 제자분이세요? 네. 제자분. 그러면은 제자분도 신점에 관련돼서 조금 아시겠네요. 이제 신점. 네. 생년월일 따위 필요 없는 건가요? 네, 혹시 사주로도 네. 그냥 얼굴 관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옆에 계신 제자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쩌다가 이제 신점을 보게 된 거지? 결국 이제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거잖아요. 네. 어쩌다가 이제 이 길을 걷게 되셨나요? 여러 번 좀 고비가 많이 있었죠. 네. 살면서 일을 하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큰 대학병원을 갔는데 네. 이제 좀 힘들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병이 아닌데, 네. 마치 병이 걸린 것 마냥 너무나 아프고, 증상이 없는데, 마치 증상이 있는 것 마냥 너무 아프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한 대학병원에서 한 달 정도 네. 입원을 해 있었죠. 입원을 해 있다가? 네. 그러다가 네. 이제 퇴원을 하고, 네. 조금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네, 저도 유튜브를 보고서 이제 엄마를 지금의 이제 친 엄마를 만나게 됐죠. 만나게 돼서 그럼 만나신 후에는 조금 더 좋아지셨나요? 어떻게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신내림 받고도 좀 많이 이제 어렵고 무섭고 이제 솔직히 좀 두려웠죠. 네. 이게 또 아무래도 이제 대물림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부담감이 들었고 네. 이제 또 한편으로는 더 잘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가짐이었는데 네. 이제 좀 제 잘못으로 또 신어머니한테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네. 혼자 이제 가출이 아닌 네. 가출 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방황을 네, 좀 하셨다는 많이 했어요. 말씀이신데 가출에서 가출. 가출이에요. 가출. 그럼 방황을 하시다가 네. 어쩌다가 다시 천명함 선생님과 다시 연이 되는지. 신엄마 꿈을 한 네다섯 번을 많이 꿨어요. 같은 꿈을. 네. 근데 또 저지른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가지를 못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월 달에 중성이 끝날 때쯤에 이제 엄마가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게 됐죠, 용기 내서.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천명함 선생님이 보셨을 때 옆에 계신 제자분은 점사를 잘 보시나요? 점사 보는 거는 솔직히 한 번도 못 봤고요. 네. 못 봤고,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아는 인맥들, 아는 인맥들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신복. 네. 듬북듬북 얘기를 한다 그러죠? 네. 이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맞아요, 이 아이가. 그리고 이 아이가 이쪽 세계에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접했으면 네. 그런, 이런 것도 좀 할 줄 알겠는데 네. 아직 이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안 접해졌다 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능숙하게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딱 보면은 듬북듬북 한마디씩. 듬북듬북 하는 한마디가 한치도 안 틀린다는 거. 그러나 그런 것이 있어도 한 번도 이렇게는 입번 안 해줬지 내가. 요 놈이 한 번씩 이렇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는 게 아주 연금하구나. 네. 그런 것만 가지고 있죠 내가. 그러면은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두 분 다 점사 잘 보시죠? 그러면 선생님이 천명함 선생님 점사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신점 잘 보시나요?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하고 봤을 때는 이제 그 집안의 골매기를 핵심적인 그런 거를 푸시는 분이고 네. 또 호되게 무섭게 하시는 분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엄마 같은
정말 자상하신 그런 좋으신 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저도 진짜 오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서. 이번엔 가출 안 하실 거죠? 네, 이번에는. 아니, 뭐, 한 번 버리고 갔는데, 뭐, 또 안 한다고 보장 어딨어? 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맹세를 드렸습니다. 그죠, 이번에 정말 가출 안 하시는 걸로. 네. 네.